영화 택시 운전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낡은 택시 한 대가 전재산으로 홀로 어린 딸을 키우는 서울의 평범한 택시 운전사 김만석. 내 5천원만 받을게, 됐지? 그는 택시비를 벌기 위해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외국 손님을 태워 광주로 향합니다. 나이스 미쳐! 렛츠고 광주! 그의 택시를 타게 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사건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는 것이 기자라고 담담하게 말하지요. 이 둘의 공통점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에 충실하다는 점입니다. 택시비를 받았으니 손님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태워줘야 한다는 만섭의 도리, 그리고 고립된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려야 한다는 피터의 도리. 그들이 만나는 광주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자 아빠인 소시민 택시 운전사 황태술. 평소 운동권도 아니었던 평범한 광주 대학생 구재식. 그러나 양심과 상식, 인간의 도리면에서 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비장한 사명감이나 신념 이전에 사람 위에서는 안 되는 일에 맞서서 사람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택시 운전사 속 인물들을 통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박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인 그들의 이야기가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연결되며 비단 과거 속 남의 일이 아닌 현재 우리의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큰 울림을 전합니다. 손님을 두고 왔어.